야,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맛이에요. 육개장 사발면 맛. 우와! 자, 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요 포테토 칩이 새로운 맛이 나왔는데, 야,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맛이에요. 육개장 사발면 맛. 육개장 사발면 아시죠? 전 이거는 CU 편의점에서 샀고요. 가격은 1,500원이에요. 자, 일단 색깔은 뭐 이렇게 돼요. 진짜 뭔가 라면 스프 같은 게 뿌려져 있고요. 육개장 사발면 맛 시즈닝이 들어있어요. 자, 일단 맛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포테토칩 육개장 사발면 맛을 개발하신 분 승진 축하드립니다. 우와! 이분 승진하셨겠는데요? 그 생라면 많이 먹잖아요. 라면 부셔갖고 라면 가루 스프 넣어갖고 지금까지 왜이 상상을 못했지? 감자칩에다가 요 라면 스프를 섞으니까 네, 진짜 맛있어요. 맛이 생라면의 레벨업. 저거 끓여 먹어봐요. 나중에 한번 해먹어볼게요. 진짜 궁금하다.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조금 해갖고 먹으면 어떻게 될지. 롯데리아 양념감자랑은 느낌이 다른 게 이거는 라면 스프 맛이 나갖고 지금도 간이 딱 적절하게 느껴져요. 너무 짜지도 않고. 근데 진짜 괜찮아요. 근데 이거는 금방 질릴 수도 있는 맛이에요. 왜냐면은 라면 스프를 라면으로 끓여 먹지 않고 좀 생으로 먹으면은 가끔은 먹고 싶은데 자주 먹으면 좀 질릴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. 아, 님들 이거는 뭐 숙제 방송, 협찬 방송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런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항상 먹어봐요. 진짜 이거 생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혹은 생라면이랑 감자칩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진짜 딱 역시 마법의 가루 라면 스프 역시 마법의 가루